있고 지금 전혀 꿀릴 게 없는데? 어디 뭐 도펠이라도 있나? 머스케티어는 쓸모없죠. 쟤는 헷갈려. 그 선원이랑 헷갈려. 선원은 쓸만하거든요. 코르스렛이 되기 때문에. 코르스렛은 유지비도 싸고 강해서 쓸만한데 쟤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머스케를 들고 있는 세금 도둑이에요. 30명으로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 너무 진짜 양심 사망하셨다. 활자비도 쓰레기죠. 활자비 주제에 뭐가 머스키티였는데 그래 총알 값이라고 생각하고 좀 참아주겠는데 대체 활쟁이들은 무슨 강작으로 저렇게 고임금을 요구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좋은 날 없나서? 야 이거 좋다. 아나 단련된 거 끼고 있었네 근데 단련된 게 제일 센가? 명공이 갑주였나? 아 위험이지? 그럼 명공 검이 있을 텐데? 그쵸 내 눈에 안 보이네요? 어디서 지금 죽을라고 지금 가자. 내 오도리를 지금 어디서 노려? 빨리 영주 좀 보내봐. 뺏기겠어.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가자. 우디케 포위됐다. 아, 우디케 포위됐어요, 또? 대단하십니다. 고세를 못 참고 포위되셨구나. 어휴, 야.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심지어 일본 병사도 많아. 야, 얼마 만에 보는 총사령관이야? 토요토미 히데요시. 야, 이거 어떻게 일본 애들만 다 데리고 왔냐? 한일 합병이야? 세력 조선. 조선 영주들 좀 보죠.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는데? 미사노리, 요시히로, 토요토미 히데가츠, 프린 워터. 그럼 지금 우리나라 병사는 아무도 없고 얘네 다 일본이야 지금 여기 온 애들? 야 너무 양심 없다 진짜. 얘 35절에 잡자 인간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방어만 할것 같은데? 방어만 하다 연회하러 가지만 않으면 돼요. 하면서 공격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거지? 발자국 진짜. 불인성 할게 없네. 아 요동성 뺏겼어? 언제 뺏겼어? 갔다 오면은 오돌이 뺏길 것 같은데? 우디케는 그렇다 치고 불인성 포위했다. 아 불인성 잘 포위했어. 내가 먹고 올게. 빨리 먹고 올게. 우디케 물러났고 요동성 먹으면 되지 제가. 요동성은 내 병사 좀 넣어놓겠어. 어쩔 수 없구만. 병사 좀 넣어놓겠소. 해서도 빨리 없어져야 돼요. 해서가 없어져야지 이제 해서 병사 쓰기 때문에. 해서 병사도 얼마나 셀지 기대된다. 조선보다 셀 테니까. 해서 애들이 은근히 세거든요. 대도를 쓰기 때문에. 대도 병사가 하위티어 있는지 그게 문제죠. 하위티어 있으면은 대박이죠. 그냥 다 썰고 다니면 되니까. 최강의 데미지로. 맞기만 하면 잡기 때문에. 89명이면은 추가가 있을 것 같네요. 알아서 밀고 들어오겠지? 그치? 내려 잡으러 갑니다. 자장가와 함께 시작하는 마블. 아, 극혐이죠. 벌써 졸리죠? 외국인들은 이 졸음이 온다라는 느낌이랑 행복한 느낌이랑 같은 걸로 아나 봐. 자장가를 행복한 노래 넣어놨어. 아, 그만. 그래. 아아아아! 죽는 거요. 죽는 거요. 다 죽는 거요. 죽는 거요. 아, 한 방에 안 죽어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좋아. 한 마리 남았다. 이게 뭐라고 벌써 힘을 빼나.
어휴. 안녕? 거기서 못 맞출 줄 알았니? 아유, 도망가지 마. 아유, 가봤자 네가 얼마나 간다고. 그치? 소르진. 저런 거한테 껴서 막못 잡고 그러면 미칩니다, 사람. 나는 누웠는데, 내 병사들이 이미 이겼는데, 저 하나를 못 잡아서 막 후퇴한다. 뭐 이기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후퇴한다. 미치거든요, 사람. 미치는 거 한순간이기 때문에. 자, 넣어줍니다. 35짜리. 몰입꾼 넣어주고요. 양한기 넣어주고요. 대도병 넣어주고요. 대도병 넣어주고요. 갑병 넣어주고요. 이 정도 넣어줬으면은 알아서 지킬 거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알아서 지들이 뭐 영주를 집어넣던가 하겠지. 양심 있으면은. 혜서와 야인여진이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에게 우디켈을 수여할 거다. 거절합니다. 말 그렇게 말해주고 우디켈까지 준다는 거는 우디켈 지킬 자신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습니다. 감치는 아주 쏠쏠해. 아, 나 건조애들 좀 모아야겠다. 밥이 문제가 아니라 좀 있어야겠다. 너무 없네, 병사가. 지원병, 건조 불황민. 건조애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난민 받는 이유가 있어. 일을 잘하거든. 난민이 아니지? 우리나라가 박살냈으니까. 너무 양아치였네, 그거는. 어디 소세지 좀 받아볼까? 빵이랑?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병사 늘게 되면은 사기도 떨어지고 식량도 많이 받아먹기 때문에 전투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도적 정도는 알아잡겠죠? 아, 이거 내 마을이었어? 그래, 일단 충성심. 그래, 충성심 받아먹고요. 우라카이 가서 밥, 소세지, 양배추 제발. 말린 고기도 좋아. 포도 괜찮지? 올리브 괜찮지? 어우, 생선 괜찮지? 내가 말한 거 빼고 다 나왔죠? 전무스럽죠? 진집할 데가 없는데? 우디케를 후쿠시마한테 줬다. 폭탄 돌리기죠? 못 시킬 거 아니까 제가 주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려고 나중에. 나한테도 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였을 거야. 아, 제가 어차피 뒤집어 씌워놓으면 어떻게 못하니까. 혹시 뭐줄 거야? 나라 지내는 망한 마당에 어디 더 망명할 것도 아니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지, 덮어놓고. 아니, 내가 주긴 했는데 뺏기면 네 탓이다, 이거지. 둘이 뺏었어? 둘이 뺏겼다는 거는 초이발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깎아 내려갑니다, 점점. 하나하나. 초이발사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을 먼저 먹으러 올 거예요. 지금 저기 모두 저런데 가면 안 됩니다, 병사들을. 코이면 안 되면 돼요. 내 초이발사를 먹어서. 500명이야? 왜? 왜 500명이야? 아니야, 난 먹을 수 있어. 내일 아침에 간다. 가장 밝은 시간. 태양과 함께하는 가장 전투력이 높은 시간. 갑니다. 어휴, 성이 정말 그지 같네요. 저기 뭐 성이야. 산적 성체지. 장원 다 캐먹어서 버려진 성을 산적 에디션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죠. 박살난 성을 갖다가. 이제 산적들 모여서 이러고 살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겠다. 군대도 못 가겠는데? 어떻게 갈 거야? 군대 잡는다고, 뭐 산적 잡는다고 군대 동원해서 갔다가 병사 죽으면은 얼마나 개망신이야, 영주들. 얘는 뭐 산적이라 몽골인들이니까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입구 어딘지 내 병사들이 알겠죠? 난 모르겠는데. 이거 부수고 하면 안 되나? 안 부서지니? 뭐 이렇게 만들었냐? 길이 사다리 있는 거 맞겠죠?
맞겠죠? 쟤네 옆으로 안 오는 저기가 있고요? 아, 문을 깨고 들어가는 거요? 야, 이렇게 남자다운 게임이. 아, 문을 깨고 들어가는 거구나. 아, 문을 깨고 들어가는 거구나. 문 지금 체력바 뜨고 있죠? 버그가 아니라 그냥 얘네가 다른 거 때려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 게임 부수고 있죠, 막. 딜은 우리가 셉니다. 건죽기 때문에. 반대쪽도 열어. 열어! 피켜, 내가 열어줄게. 야, 꺼져! 내가 한 손금부 때려도 얘네 보다 세겠다. 좋아! 열었어! 열면은 그냥 믹서기지. 그냥 닿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 좋아요. 아, 정말 통쾌하다. 어, 여기 몽골 공성전 재밌는데? 야, 참 새로운데, 새로운 맛인데? 몽골 너무 멀어 싸울 일이 없었는데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이제 맛을 보는 거죠. 뜯어 먹는 거죠. 이렇게. 얘 여기서 내가 대상을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찾을 필요가 없죠. 내가 부르면 오는 거지. 부르면 와야지. 좋아요. 해쳐. 내가 보면 찾다가 포기한 도시도 몇 개 있거든요. 이제 부르면 오는 거지. 이제 내 신발 맨날 닦게 해야지. 신발 닦게 하고. 맨날 마당 쓰기 하고 말이야. 그렇게 만들겠어. 더러운 길드 마스터. 특히 이 모드에서 그 앱 끝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몰랐던 그 성에 금강이었나? 거대 석상 사이에서 주름 잡고 있던 길드마스터 걔는 내가 진짜 리얼로 발로 차고 싶더라고요. 야, 얼마나 진짜 소름 돋았는지 여기 딱 있는데 20분 찾았나요? 아, 나 그때 그 만났을 때 그 공포와 고통이 치가 떨려. 아, 그만 밀어. 밀어 나만. 내 부하 저렇게 많은데 나만 발로 차. 나도 차. 내 발차기는 허접한데 얘네가 차면은 그냥 충격적이야. 그치? 발로 차던 말던 그냥 등 돌리고 오는 것 봐. 일단 이렇게 몽골을 먹고 이제 초이발사성이 몽골의 땅이기 때문에 이런 진영이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몽골의 땅. 전혀 뺏긴 적이 없는 땅이었던 것 같죠. 숫자를 보면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600이 있었기 때문에 38명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 나온 걸 겁니다. 어떻게 거기가 있냐? 자기네 성인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어휴, 대단한걸. 또 저걸 또 가서 또 때리고 있어요. 대단해. 아, 근데 그 그감이겠다 이제 슬슬. 이렇게 나오면은 나 가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아, 잠깐 못 가잖아. 에헤이, 설마 내보내줄 거지? 그치? 일단 여기 나왔어요. 솔직히 한 바퀴 돌아서 가라던가 뭐 그런 거지 같은 경우만 없으면 됩니다. 아, 점프를 왜 안 하냐? 다 잡겠다 그러다? 내비도 볼까? 점프를 하란 말이야. 그래, 스페이스! 어, 넘었다. 들어와. 제삿날이요. 야, 많다? 30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남았구만. 어떻게 죽을 때마다 그냥 헛방지 할 때마다 했는데 수가 이렇게 딱 맞냐? 병사들 잘 찔러주긴 해. 그치? 혼자 남았는데도 이 울타리 하나에 두고 싸우는 것 봐. 그 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개들이 막 서로 짖는데 바리게이트가 풀리면서 서로 막 도망가는 거. 울타리 하나 그렇게 용기 심어줘요. 예스. 기병? 퇴사로 기병 몇 명이야? 19명이야? 적절해. 아, 선원 데려가고요. 하나밖에 없지만 데려갑니다. 하나면 어때? 아, 괜찮은 애들 많네. 아, 데려가지 않겠어. 건주만 쓰겠어.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입에서는 먹이에요. 여기다 병사 넣으면 안 됩니다. 영주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때려올 거예요. 넘겨줍니다. 아, 실제로 내주던가 아니면 병사 끊어먹는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항정은 뭔데 무게살인이 이밖에 안 되냐? 아, 1도 안 올랐어요, 여태까지? 야, 에이스가 그런 거 쓰나. 응급처치라도 찍죠. 찍을 것도 없는데. 빠빠빠빠빠빠빠빠. 되게 안정적이다. 오놈 먼저 먹을까? 오놈이랑 가까우니까 오놈 먼저 먹자. 출발해서 아직 안 왔죠? 오다 만나겠지 가면은. 자, 오논도 몽골이죠. 병수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총사령관만 안 만나면. 야, 20인데도 저 세트는 좀 아니지 않아? 왕서방 세트는? 크, 나왔구나? 수좀 된다고? 좋아. 어차피 얘네 평지전이기 때문에 나오면 좋거든요. 어차피 다 병사 안 싸우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래도 못 막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를. 80대 40. 아, 충분히 밀죠. 한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먹어서 내가 한 번만 쳐줘도 우리 나라가 와서 잘 해줄 거예요. 600명 있으니까 지금 못 가는 거지. 조선이 이런 것도 잘 받아먹기 때문에 남의 공로를 옆에서 남이 해놓은 음식 다 해놓으면은 옆에 수저 하나만 쏙 들어가는 그런 거는 우리 조선이 잘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조선을 믿고 내가 뚫어줍니다. 자, 아이고, 제가 인터넷 설정을 많이 바꿔서 하지 더 좋아졌을 거예요. 한번 느껴 보시면 좋겠네요. 자신이 없네. 오늘 테스트 끝나고 오늘 녹화 올려보면은 딱 느낌 나오겠죠 뭐. 720으로 1080을 뛰어넘는 화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화질을 위해. 아우. 좋아. 문제는 아, 뚫었구나. 아, 사기. 아, 사기 명성 그냥 쭉 빨아먹고요. 금방 밀죠 이것도. 활 하나 얻었으니까 오히려 이득이네 싸운 게. 야, 문을 깨서 들어간다는 건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는 원래 만화책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킹덤 같은 데서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
아. 어우.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아, 주말이구나. 아, 시간 개념이 이거 일을 요일로 안 세고 막 하다 보니까 길왜 이러냐? 아니 아무리 미개해도 그렇지 씨 자동 성벽 대자연의 성벽은 뭡니까 이거? 아 당황스럽네 이거 성벽도 없어? 대단하시다 너무 호쾌하시다 아무리 대자연의 선택받은 나라라 그래도 너무 호쾌하시다 인간적으로 인건비 많이 줄였겠다 그래도 성벽 없으면 저거 하나 막아두면 되는 거야? 야 나무 업자들 저거 노나왔네 노나왔어 아저 화살 저 박히면 저거 새로 갈면 되잖아 야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받고 팔았을라나? 쌀한 가마니 나오나? 못 봐고 병사들이 많이 더 좋겠죠 싸게 어 진짜 그럼 나뭐 했냐 저 그럼 뭐한 거지 평소에는? 나무 박았나? 이 위험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 저거 진짜 위험하지 않나요? 저희 동네에도 시골이라서 뭐냐 그 철망이라고 하나요? 칼날 박혀있는 쇠 이거 둥글둥글하게 말아놓는 거 그거 여기저기 있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왠지 넘어지는 사람 본적 있는데 넘어지면서 칼날 쪽을 잡았는데 손이 완전 작살이 났더라고요 아우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런 거 위험한 거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자기 사는 동네 안전해야지 그러니까 전 성벽이 좋아요 성벽 괜히 가시 같은 거 막지 말고 딱 매끄러운 성벽 얼마 튼튼해 방패도 말이야 가시방패 이런 거 말고 가시방패 했다가 이상한 거막 바위 같은 데 부딪혔는데 방패 대를 뚫고 가시가 막내 몸을 찌르면 어떡해 그런 불안감 있지 않을까요? 저 들어보면은 깔끔한 방패가 멋있는 법 아, 조잡한 거 싫어합니다 날카롭고 아우 좋아 이렇게 문양 많이 있는 거 싫어 이 집 방패 으 극혐 깔끔한 풀플레이트에서 광채가 나는 법 정말 많구만요 이게 게임인가? 아 좋아 좋아 야잘 잡는다 우리 방 나보다 훨씬 잘 잡어 커지면은 깔끔하네요. 좁은 입구에 잘 싸웠어요, 나름. 이제는 기본이 내가 100명을 100이 되는구나, 게임이. 야, 오늘 성 많이 뺐겠는데? 아, 이미 많이 뺐었네. 오늘 꿀좀 빠는구만. 아, 피 봐. 그러고 보니, 제 빠진 목록에서, 어제, 포스탈, 오크머스다이, 러스트 레이크 루치했으니까, 3개 있고, 오늘 마블함 4개. 그리고, 아크하면 5개. 5개네? 근데 게임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었나? 많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뭐가 빠졌나? 얘네가 들어가는 동안 어차피 못 들어가.